안녕하십니까, 복지과 성현우입니다. 2019 경기 관광 유망 축제로 선정, 올해로 4회째를 맞은 김포 아라마린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워터뮤직 페스티벌을 컨셉으로 음악과 물에 흠뻑 빠질 수 있는 행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축제 기간 중 아이들이 시원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과 워터슬라이드를 상시 운영하고, 시민 누구나 텐트를 치고 바캉스를 즐길 수 있도록 캠핑존도 마련했습니다. 3일 낮에는 전국 치어리딩 대회가 메인 무대에서 펼쳐졌으며, 저녁엔 마이티마우스, 마마무 등 유명 가수들의 개막 콘서트를 야간 풀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관람할 수 있어 호응을 얻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더 멋진 축제, 내년에는 더 멋진 축제, 그래서 김포시가 3년 동안 300만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관광 도시로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0일 여름방학 기간 아동들의 결식을 막기 위해 SPC그룹에서 1160만원 상당의 해피포인트 카드를 지원했습니다. 해피포인트는 기프트카드 형태로 김포시의 취약계층 아동 50명 및 지역아동센터 등 22개 아동시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여름방학 기간 반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민방위 학생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재난 대응에 취약할 수 있는 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지진 가상 체험과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재난 대피 실습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실습 교육 후엔 거리로 나가 가족 캠페인을 벌여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십시오.